우리나라 옛 이야기. 가난한 유산. 옛날 어느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삼형제가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삼형제는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만 아버지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어요. 내 병을 고치느라 재산을 다 써버려서 너희에게 물려줄 거라곤 느티나무 막대기와 큰 북, 바가지 세 개밖에 없구나. 이거라도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거라. 이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마침내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사이좋게 나누었어요. 느티나무 막대기는 마지가, 큰 북은 둘째가, 바가지 세 개는 막내가 가졌지요. 너무 가난해서 함께 살아갈 방법이 없구나. 유산을 미천삼아 각자 성공해서 3년 뒤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하자. 삼형제는 세 갈래 갈림길을 따라 각각 길을 떠났습니다. 마지는 느티나무 막대기를 짚고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걸었어요. 그런데 가도 가도 사람 사는 마을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거 큰일이군. 벌써 날은 캄캄해졌는데. 마지는 하는 수 없이 숲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어요. 무덤 사이에 자리를 잡고 건물을 긁어서 이불처럼 덮었지요. 한밤중이 되었을 때랍니다. 어디선가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지가 누워있는 무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기 모여선 것은 귀신들이 아니겠어요? 이봐, 해골 귀신! 왜 아직 누워있나? 어서 강 건너 똥보 할멈 혼을 빼러 가야지! 귀신 하나가 마지를 툭 차며 말했습니다. 마지가 건물을 덮고 있어서 자기 친구인 줄 알았던 거지요. 마지는 무서움을 참으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이걸 어쩌나? 몸이 좋지 않아서 말이야. 오늘은 자네들끼리 갔다 올게. 어째 목소리가 이상한데? 내 친구 맞는지 손 한번 내밀어 보게. 마지는 얼른 막대기를 내밀었어요. 뼈만 앙상한 게 틀림없이 내 친구군. 목소리까지 변한 걸 보니 많이 아픈 모양이지. 그럼 우리끼리 얼른 갔다 오겠네. 귀신들은 휑하니 사라졌습니다. 마지는 섣불리 도망치다 들킬까봐 건물 속에 꼼짝 않고 숨어 있었어요. 얼마 뒤 귀신들이 돌아오며 떠들어댔습니다. 똥보 할멈 내 이웃집 딸 말이야. 속물을 주면 금방 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다른 약만 쓰고 있어. 며칠 있다가 우리가 혼을 빼와야 할까봐. 그때 마침 첫 딱이 울었어요. 귀신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마지는 그 길로 뚱보 할머니 이웃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집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지 뭐예요. 마지는 쑥물을 만들어 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어요. 가족들은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답니다. 마지와 딸을 결혼시키고 재산을 반이나 나누어 주었어요. 한편 둘째는 큰 북을 메고 가운데 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했는데 곳곳에 이런 방이 붙어 있었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곰을 잡는 사람에게는 이 고울 땅의 절반을 상으로 주겠노라. 둘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곰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요. 사람들은 세곡에 넘어 큰 산을 가리켰습니다. 둘째는 세곡에 넘어 큰 산을 찾아갔어요. 우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망을 보았지요. 조금 있으려니 저쪽에서 무시무시하게 생긴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곰은 코를 킁킁대며 둘째가 있는 나무 밑까지 왔어요. 곰이 마침내 둘째를 발견했습니다. 두리번거리던 곰은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렸어요. 바로 이때다! 둘째는 있는 힘을 다해 쾅쾅쾅 북을 쳤지요. 그 바람에 놀란 곰은 그만 바위를 놓쳐버렸답니다. 곰은 자기가 놓친 바위돌에 깔려 죽고 말았어요. 둘째는 고울 땅의 절반을 받고 원님의 딸과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바가지 세 개를 차고 왼쪽 길로 갔어요. 어느 날 산길을 가다 보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침 산기슭에 집이 한 채 있길래 막내는 그 집으로 다가갔지요. 그런데 집 앞에서 어떤 처녀가 그릇을 깨면서 울고 있었어요. 막내를 보자 처녀는 애원하듯 말했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 산에는 머리 둘 달린 무서운 괴물이 사는데 오늘 밤 그 괴물이 저를 데리러 온답니다. 만약 순순히 괴물의 색시가 되지 않으면 저는 잡아먹히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릇은 왜 깨는 겁니까? 괴물이 그릇 깨는 소리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러자 막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밤이 되자 막내는 처녀 옆에 누워 자는 척 했답니다. 바가지 한 개는 머리에 쓰고 두 개는 양쪽 손에 한 개씩 끼어 귀 옆에 세우고 말이에요. 얼핏 보면 꼭 머리가 세 개인 것 같았지요. 이윽고 머리 둘 달린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처녀의 방문을 여는 순간 괴물은 깜짝 놀랐어요. 으악! 머리 셋 달린 괴물이다! 머리가 하나 더 달렸으니 분명 나보다 꽤도 많고 힘도 셀 거야. 괴물은 겁이 나서 슬그머니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막내가 바가지 두 개를 힘껏 부딪치며 소리를 쳤어요. 네, 이놈! 아이고, 형님! 살려만 주십시오. 제 보물을 전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바가지 부딪히는 소리에 놀란 괴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정말 처녀네 집 마당에 보물을 옮겨놨습니다. 막내는 처녀와 결혼을 하고 보물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다시 만난 삼형제는 나란히 셋째의 집을 짓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느티나무 막대기와 큰 북과 바가지 세 개를 소중히 간직하며 사이좋게 살았답니다.